언제나처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앞에 보시면요. 대한민국 인기 영양제의 대표 선수 세 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한번 열어봅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 이겁니다. 역시 먼저 나왔어요. 비타민 보충제예요. 예. 사실 비타민, 종합 비타민 이런 거 하나 안 드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인기가 꾸준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영양제라고 하면 보통 비타민이라고도 표현들을 하실 정도로 비타민이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타민이란 영양소는요, 우리 신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장 발달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절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물과 함께 6대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거는 체내에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식품으로 섭취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조사한 보건복지부의 국민영양조사 결과 한국인에게 부족한 10가지 영양소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5가지가 모두 비타민입니다. 이렇게 비타민 부족이 많은 이유는요. 다들 미루어 짐작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불규칙한 식사 습관입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나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비타민 섭취는 꼭 식사에서 챙겨야 하시는 영양소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밥을 제때 못 챙겨 먹으니까요. 우리가 비타민C나 비타민 종합제 같은 거 먹잖아요. 근데 몇 달 꾸준히 먹고 다음날 감기 몸살 걸리고 밤새 누워주면 이거 무슨 맞아요. 정말 돈 쓰고 이거 건강 있는 거 아니라는데 요즘에 또 어떤 분들은 비타민제 필요 없다. 비타민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분도 많은데 어떤 맞아요. 게 맞는 거예요, 교수님? 자, 비타민제의 효능과 연관된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게 일관되지가 않고 어떤 건 좋다 그러고 어떤 건 안 좋다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타민제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인데 네.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영양제로라도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과하게 복용하지 마시고 질병 치료 목적으로 드시지 마시고 이걸 드신다고 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음식을 좀 거르는 경우에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방송하다 보면 진짜 식사 거르는 일이 부지기수고 뭐 밥을 굶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럴 때 하나씩 저는 챙겨 먹는데 교수님 그 내가 이 비타민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사실은 모르잖아요. 이 결핍 증상 같은 게 뭐가 좀 나타나나요? 아,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에는요. 근골격계와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근육과 뼈가 아플 수가 있고요. 면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기, 독감,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신경계나 호르몬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울증도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신진대사와도 연관이 되고 부족하면 구내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혓바늘도 돋고 입안이 여기저기 헐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C는요.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이고 혈관 건강과 연관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피곤하고 잇몸 염증도 생기고 피도 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눈 건강하고 상당히 연관이 돼 있죠.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밤에도 눈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왜 밥이 최고다라고 하지만서도 여성분들 밥 많이 먹으면 또 살찔까 봐 걱정하시잖아요. 맞아요. 가을이니까 옷도 근데 요즘에 사실은 하루 세끼 잘 챙겨 먹는 분이 그렇게 없는데 뭔가 조금 식사가 최고라고 하지만서 뭔가 좀 이렇게 사서 먹으려고 애들 너무 많은 게 무슨 뷔페 음식 같거든요. 이거 뭘 먹어야 되는 겁니까? 예, 뷔페 음식을 드셔도 자기 몸에 맞는 거 좋아하는 걸 이제 골라서 드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청장년층 같이 뭐 술, 담배나 기호품 같은 걸 많이 하시는 층에서는 아무래도 비타민 B나 C군, 다음에 칼슘 같은 것들이 의외로 빨리 소모되기 쉬워요. 한 예를 들어보면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흡연을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한 30% 정도가 더 빨리 소진되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뭐 골다공증 같은 경우가 심하면 한 1.5배에서 4배까지도 더 빨리 걸릴 수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년층 같은 경우는 A, B, C, D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게 훨씬 좋겠고요. 또 술을 드시는 경우에 음주로 인해서 많이 그 건강이 상하신 분들이라면은 비타민 B군이라든지 또 엽산 같은 것들을 좀 챙겨서 드시는 게 몸에 좋을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또 종합 비타민에는 철분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있게 되면 좀 위장 관계가 좀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고려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